죄송하지. 고생했나. 빨간 음료기 괜찮은데 난 먹어가지고 자 오랜만에 먹었어. 자 저 먹지 마시고요. 먹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 먹지 마세요. 무슨 촬영인지 말을 해줘야지 안 먹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단호 먹방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단호 먹방 주머니가 있죠? 아까 머리 아파. 아 너무 빨리 먹었어. 아 초성 두 가지를 뽑아서 먹방을 하루 종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땅 지은 기억. 찌개. 찌개란 찌개 다 먹는다. 와 씨. 갑니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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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억? 미음! 미음! 고무 먹어라 고무. 야 이거부터 먹어. 고무. 고무니까 여기 가나다랑 와서 아차카타파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지. 다 있습니다. 기억지에 띠긋도 있어요? 지금 띠긋이요? 오 띠긋! 띠긋! 띠긋? 띠긋이야? 아 디귿! 띠긋! 디귿 지긋 해가지고 어? 디죠. 자 하나 저 하이 지.. 어? 지읒. 저는 디귿 지읒. 자 그러면 저는 기억 미음 고무 먹고 디저. 저 생각났어요. 죄송한데 악중. 네. 오 나 이제 좀 똑똑해졌어. 또 뭐 있어? 디지찌개 대짜. 어? 사장님 대짜 주세요. 여기 동대탕 대짜. 어 됐네. 어! 대짜 주세요 해서 주면 되잖아요. 어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대짜. 대 뭐라고요? 대짜. 에이 갑자기 말 바꿔 왜. 대짜 사장님 대짜 주세요. 에이 안 됩니다. 대짜 저 뭐든 찾아서 먹습니다. 강자는 말이 없는 법. 아, 자 뭐 볼까요? 일단 뭐가 있나? 기억 미음 막 비빔밥. 장난해. 어휴. 에이. 그럼 찬스를 써서 기억이 나오면 쌍기육으로 붙여드릴게요. 오케이. 아, 기억 뽑았으면 좋겠다. 어? 짜잔. 진심이요? 오! 나 올라갔다! 그러면 꼬박이 성립되죠? 와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먹을 수 있다. 왜요? 국물. 그런데 오, 국물 인정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먹으면 네. 나가서 못 먹어요 그럼? 나 다른 정도 못 먹죠. 아 오케이. 와.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이 곰방 무침. 와, 첫끼라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새콤해요. 은근슬쩍 이거 매주야? 아니, 통으로 같이 드세요. 아, 괜찮아요. 봐봐. 나와서 먹어야 돼가지고. 네. 드시지 마세요. 옆에다가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아, 저 먹고 싶긴 하다.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에이, 그거 먹는다고 제가 뭐 이따가 국물떡볶이, 국물 닭발 못 먹게 하겠습니까? 진짜로요? 닭죽 먹으러 갑니다. 닭죽? 네, 닭죽.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딱딱딱 나와요. 닭죽. 그럼 닭죽 먹고 뭐 먹을 게 뭐가 있는? 5만 초. 닭죽 먹 말 다음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치즈 불닭. 어? 돼지 디귿 지읒 돼지. 돼지가 왜 안 떠올랐지? 돼지고기 뭐 돼지고기 먹었지. 아 닭죽을 먹었으면 안 됐네. 어 나 좀 잘생긴 대로 보니까 통라인. 오 치즈. 와 맛있겠다 씨. 아, 다 됐어.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너무 매콤하고 닭죽 맛도 나. 치즈 맛도 나. 닭죽 오라지게 먹었거든요? 죄송한데 또 죽이다 보니 배가 안 차서 돼지불백이랑 된장찌개 좀 먹으러 갈게요. 돼지불백집. 돼지불백 먹어도 되죠? 고기 하나 때려박아요. 감자에 딱 찍어가지고. 이 맛이 너무 맛있다. 이제 디저트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 디저트. 근데 그것도
그것도 죽는다. 찬스 써서 나오면. 찬스 써서 디저트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찬스 디저트. 자, 뒤질래? 아, 뭐 있지? 오케이, 디귿 질 일, 돈 질해. 질하라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도라지밖에 없는데. 다람쥐! 다람쥐 카페 가서 그럼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람쥐 카페를 많이 찾는다. 네. 그럼 거기 안 있는 모든 다람쥐 카페. 가만 있어 보세요. 홍대 다람쥐 한번 쳐볼게요. 있다. 에이, 거짓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스텔라 마카다미아랑요. 요거 주세요. 됐죠? 맛있네. 안녕. 잘생겼어요. 네, 잘생긴 정재열 씨. 예예예 예, 예, 예. 저 배고파서 그런데. 아 예. 예? 오뎅 하나만 좀 먹고 해도 될까요? 잘생겼으니까 먹어드림. 카메라 끄고 빨리 먹어 빨리. 오뎅 좀 먹으려고요. 예? 여기 풀어진 거 드세요. 아우 추워. 국물 떡볶이를 먹으러 갈까요? 아 추워. 제일 세요. 네? 국물은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국물 마셨잖아요. 찍었어요? 네. 국물 끝입니다. 아니 카메라 끈다며요. 아 카메라 꺼도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국물은 여기서 끝입니다. 와 진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어떻게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몸이 좀 녹으셨나요? 배는 안 고픈데 이게 약간 약이 올라. 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먹어야겠어? 하나 먹어야겠어. 진짜 혼내줘야겠어 내가. 저 저기서 기다릴게요 저기서. 김우순 이놈이 지금 화장실을 갔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동안 참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기억 미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저번에 권기동 씨가 시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새우튀김을 세 티라 그래가지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강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다 왔어요 화장실? 네 갔다 왔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신 동안 기가 막힌 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강맥. 본맥? 강맥 몰라요 혹시? 닭강정 맥주.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와 이걸 모른다고?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치맥 뭐예요? 치킨 맥주. 강맥 강정 맥주. 지금 말도 안 나오면서 강정 맥주 있어요. 오케이 강맥. 그럼 똑같이 조건 드릴게요. 태명이 만약에 알아듣는다 그러면 강맥 인정해드릴게요. 오케이 갑시다. 간식.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강맥이라고 알아요? 강맥 맥주예요. 닭강정. 그치? 아 감사합니다. 닭강정 맥주라고요? 그래 다 알잖아. 사람들 다 안다니까. 자 일단 한 분 그 혹시 강맥이라고 알아요? 강맥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 그 강정 맥주. 강정 맥주 유명하잖아요. 요즘 아이고, SNS 난리 났잖아요. 저... 감사합니다. 한 분 남았죠? 그 하나 물어보려고. 혹시 강맥이 뭔지 알아요? 강맥이요? 몰라요. 강맥 몰라요? 강맥. 강정 맥주. 아, 알죠? 아니 근데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생각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 갑자기. 강정 맥주? 강맥이라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죠. 아, 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다 알잖아요. 저 세 명! 끝! 아씨 말도 안 돼. 아니 나 약간 이상한 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아 몰라요. 아 강정 맥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보여줬어요? 요즘 뒤져봐. 아 뒤져봐. 이만 까봐요. 없다니까요? 아, 강정 오케이. 맥주를 몰라.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다들 아는 건가 보다. 오케이. 강맥.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강맥 감사합니다. 아 추우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먹읍시다. 자 그럼 강맥 먹을게요. 와 이거 와 진짜 시원하다. 국물 닭발 못 먹는 한이다. 이 한 풀었다 내가. 권기동 씨! 네? 촬영 좀 하게 일로 와. 네, 네. 저기 뭐야 찬스가 남았잖아. 가시죠. 찬스! 소원 믿으세요. 기억 미음 디귿질 도전 괴물 짜장면. 도전 괴물. 거기 메뉴판에 괴물 짜장면 도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괴물 도전할게요 했는데 나오면 되잖아요. 사장님 저희 괴물 도전이요. 하나만. 네네. 오. 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엄청 크다니까. 진짜 커요. 이게 몇 인분 양이죠? 4, 5인분. 4, 5인분이요? 더 근데 그냥 짜장면 세 그릇이면 못 먹나? 그게? 두 그릇은 몰라도 세 그릇 진짜 배고플걸? 네. 너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다?
야, 다 먹었는데? 응, 내가 봤을 때 됐는데? 아, 좀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어, 혹시 이거? 가능. 아, 진짜로? 오늘 좀 멋있다? 응. 와, 나 이 정도까지 잘 먹을 줄 몰랐네. 먹방 유튜버인데 뭐. 우리가 먹방이... 응. 소화하는 거 아니야? 글자 먹방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쉬운 콘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렇게 글자 먹방 아주 시원하게 먹어봤는데요. 오준피가 당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글자 먹방 하는 날 폭식하는 날. 웃은 시우슨. 웃은 시우슨.